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길건우 FC는 또 제지 관련 테마를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제지 관련 테마는 왜 고르셨어요? 정확히 따지면 펄프가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프가 이제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가공해서 이제 제지를 만드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펄프 가격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뭐 4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 대비하자면 거의 50에서 60%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올해 초에가 딱 $600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0 선이 아예 거의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처럼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저는 선정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펄프 공급 자체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사실은 이게 조금 촉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어찌됐건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네. 되면 제지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수요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재고도 급감해서 가격 자체는 쉽게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마트 가보시면 화장지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제지값이랑 뭐 펄프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화장지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만 거의 한 두 번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은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모든 기업에서 또 한 개의 화두는 동일한 화두가 하나가 있습니다. ESG. 그렇죠. 네, 최근에 커피숍 가면은 진짜 이제 그 플라스틱 빨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대부분 종이 빨대를 쓰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펄프와 종이 가격 자체가 더 단단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SG를 하려면 결론은 그냥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야 되거든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종이밖에 없다. 종이네요. 네, 그러니까 펄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게 실적들이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를 점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지 업체들이 뭐 친환경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무린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뭐 네오폴의 플렉스라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한솔 재지는 테라바스, 뭐 깨끗한 나라는 재활용 종이로만 만든 뭐 엔투엔 같은 거를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갈 수밖에 없는 테마 중에 하나가 펄프 재지 테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재지 테마 그 중에서도 펄프를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 요즘 제지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흐름은 좋지가 않아요. 쭉쭉쭉 빠지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국일 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솔 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깨끗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펄프를 가져와서 이걸 가공해서 제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가 차트 보더라도 뭐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2,88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최저점이 2,770원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저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깨끗한 나라가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지 가격을 꾸준하게 올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재 상승률이 사실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지 같은 경우는 필수품이긴 한데 너무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거 사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점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펄프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분명히 반등할 때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무림 PMP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선호주는? 네. 무림 PMP. 무림 PMP 바로 어떤 또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바로 하자면 방금 전에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네. 뭐 첫 번째 펄프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근데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사업이 펄프도 하고요. 제지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펄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 가격을 따지는데 톤당 못해도 한 $720만 넘어서면 펄프는 무조건 흑자입니다. 네, 근데 올해 초에 한 $600 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까지는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좋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급 이슈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수요 이슈도 뭐 굉장히 타이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0 이상은 충분히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3분기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144% 정도가 높은 수치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보시더라도 최저점이 2,900원 정도인데
등락은 있지만 항상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요. 네. 저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지 쪽에서는 사실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쇄용지를 조금 많이 합니다. 이제 저희가 노트북, 다이어리에 들어가는 걸 백상지라고 하고요. 캘린더에 들어가는 라벨지 같은 걸 아트지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이 두 가지는요. 다 연말이 특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3분기 때부터 찍어내기 시작하고 4분기가 피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도 작년 대비하면 144%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4분기 때도 펄프에서도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제지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이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조금 저점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 시기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무림 PFP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뭐 4,000원 초반대까지 거의 내려왔는데 네. 저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정도 매수해서 목표는 한 5,000원, 손절 라인은 4,000원 선. 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렇게요. 그러네요. 네. 목표가는 4,000원, 손절 라인은 목표가 5,000원, 손절 라인 4,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 드렸으니까 무림 PMP를 저희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길건우 FC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테마인 이슈 좋은 인사이트 주셨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휴일 아닙니다. 아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